조은희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녹취가 명태균과 강혜경이 이야기한 녹취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보고 먼저 2022년 2월에 한 녹취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것부터 먼저 보시죠. 문제가 뜨고 난 후에 이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보이면 보고서가 넘어간 시점에서 바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든지. 그건 내가 해드릴게요. 네. 됐죠? 네, 내일 그 서초 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아, 네. 오늘 거 한 거로 마무리 지죠. 당에서 네.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돌리느냐.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네. 그 전화가 왔대. 자, 명태균, 강혜경 둘 다 이게 불법일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가상번호 어디서 받았어? 라고 하면 후보 측으로부터 받아야 됐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니? 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번호 받은 것 그리고 그걸로 여론조사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불법성이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은희 씨가 보궐선거에서 되죠. 국회의원이 됩니다.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 즈음에서 명태균 씨가 또 조은희와 전화를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녹취를 보면 그 다음에 녹취를 한번 보시죠. 2022년 6월입니다. 아까 조은희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대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인식을 했고 조은희는 답례 전화가 온 것 같고 그리고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대통령 내외가 해준 거다. 대통령 내외께 감사해라. 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또 다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네. 이게 구청장까지 지내고 현직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전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조은희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 관계 자체를 그러니까 여하간 영남의 황태자다. 네. 아니 예를 들면 무슨 명태균이 희대의 극작가도 아니고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영남의 황태자라는 단어를 조은희랑 연결지어서 본인이 강혜경 씨한테 통화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명태균이 얘기하면 약간의 가감은 있을지언정 아주 감은 없었지만 대부분 가가 있었을지언정 사실이었다라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중단이 될 건 상관없이 그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말씀하신 책임당원에 대한 숫자 지금 한 2,300여 명 정도에 되는 책임당원의 명부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시작하다가 아마 여론조사가 돌면 다 알 거예요. 그 지역에서 뭐 연락이 오곤 하겠죠. 전화가 돈다라고. 그래서 당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한 500여 명 정도에서 끊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하지 말아라. 유사해요. 독이랑 네.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랑도 그렇죠. 유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샘플 한 500개 정도의 샘플이라고 얘기하면 2,300명 정도면요. 그걸 돌린다고 하더라도 다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뭐 3, 40% 정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500 샘플은 매우 유미한 샘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까지 보면. 그럼 그걸 만약에 소위 명태균이 2022년 3월 달에 소위 출마하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했던 노하우랑 결합을 시키면 예. 저는 선거, 그러니까 경선에 개입해서 선거를 조작했을 가능성들이 매우 농후한 징후들이 조은희 의원은 부정합니다만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유사한 방식이 반복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은희 의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미니어처예요. 대선 경선에 미니어처가 소위 이 조은희 국회의원 선거 때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1년에 했던 거를 22년에도 똑같이 하고 있다. 저는 네. 이 정도 되니까 계속
이름들만 나왔는데 지금 스토리가 한 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 경선 때 그 다 당내 경선입니다. 지금 그리고 조은지 서초구청장이 보궐선거 나갔을 때 그리고 윤석열 홍준표 대선 경선 했을 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명태균에 의한 국민의힘 경선 조작 게이트가 아닌가라고 이 카테고리화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경남에 있는 굉장히 작은 회사인 명태균 씨 회사와 접촉을 했다. 거기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접촉을 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점이고 그렇지. 이준석 그 당대표 나갈 때라든지 뭐 그때도 마찬가지. 예, 윤석열 홍준표 이 대선 경선이에요. 거기다가 엄청 크죠. 예, 조은희도 그렇고 김영선 의원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 두 번째로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시킨 거면 시켰고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전부 다 펄쩍 뛰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또는 뭐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조 의원도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은희 의원이 한 얘기가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아니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지. 왜 안 했다고 다 펄쩍 뛰냐고요. 뭔가 적법하지 않거나 경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사람에게 시킬 수 없는 일, 지역에 있는 어떤 조그만 업체라면 자기가 뜨기 위해서 할 만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다 손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수법이 뭐냐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윤석열 홍준표 경선 때는 이미 그 수법이라고 하는 게 스토리가 나왔어요. 그 경선 전에 여론조사를 돌리고 뭐 명태균 씨가 계속 내가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돌려서 성향 파악을 한번 한 다음에 그러니까 비공개 여론조사죠. 그다음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측 홍준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경선이 시행되기 직전에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이게 그 경선 여론조사인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오는 진짜 당에서 오는 경선 여론조사는 안 받게 만들어 전화 또 왔네. 그런 수법으로 그쪽이 응답률을 낮춘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은희 의원도 지금 얘기 자기가 페이스북에 직접 쓴 내용이에요. 2022년 2월 8일에 명 씨가 전화를 와서 ARS 조사를 돌려서 추세 알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 내일 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 알아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럴까요? 라고 받았다면 똑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경선 전에 추세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왜 알아보냐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읽어보려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지역에서 상상을 해보면 뭔가 명성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여론조사를 맡기면 뭔가 유익하다.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났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이게 시작된 게 이준석 당대표 때 중앙에서 처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가 거론되는 예. 게. 이준석 당대표가 어떠한 작업을 이 사람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효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이 의원 저 의원 이제 도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김민아 평론가는 어떻게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은희도 오세훈이나 윤석열과 똑같은 패턴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이고요. 예.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조은희 이 얘기는 이전 그 전에 이미 영남 황태자 얘기는 훨씬 전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의심을 했던 얘기인데 사실 오세훈 시장 얘기도 그렇고 조은희 의원 얘기도 그렇고 그 전에 의심은 됐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는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도 있다 하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예. 최근에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이건 이제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일부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천 개입, 그다음에 김진태 지사, 그다음에 뭐 등등 해가지고 박안수 지사 등등 일부 이제 지자체장들에 대한 공천 개입 얘기 요 수준에 이제 머무르는 얘기였다라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국민의힘 전반에 그 당시에 어떤 공천에 대한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국민의힘 당사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